오늘 할 내용은 이제 Physics of AI라고 트리플 AI 이번 연도 트리플 AI에서 세바스티안 뷰벡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의 그룹장인데 매우 이제 스태티스티컬 머신러닝으로 사실 굉장히 유명한 세바스티안 뷰벡이 와서 인바이트를 톡했던 내용이고 사실 거의 모든 슬라이드는 그냥 그것을 카피 앤 페이스트 했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이제 거의 동일하고요. 그래서 뷰벡이 했던 내용을 그냥 옮겨보는 느낌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주제는 정말로 AI의 뭐 물리학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머신러닝이라면 딥러닝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물리학적 방법론들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이제 이야기 그리고 왜 그래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제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웃라인인데 아웃라인 보면은 한총이 PPT는 총세 개의 파트로 구성돼 있고 첫 번째 파트 같은 경우엔 이제 지난 4년에서 5년간 LLM이라고 불리는 라지 랭귀지 모델들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거기서 인텔리전스의 이머전스라는 것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에 대해서 서로 눈높이를 좀 맞춰보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뷰벡 그룹에서 나온 그 이머전스에 대한 물리학적 방법론의 연구죠. 그래서 레고 연구와 이제 뭐 트위스트 매스매티컬 모델을 이용한 이머전스의 다이나믹을 조사해 본두 개의 이그잼플 논문들을 이제 가져와서 얘기해 볼 텐데. 그래서 첫 번째 파트를 먼저 보면은 우리가 지난 한몇 년간의 발전이 있었고 이제 이 파티, 구글에서 나온 파티에서 가져온 사진인데, 이 사진도 어떻게 보면 그걸 잘 보여주는데, 350밀리언, 750밀리언, 이렇게 쭉쭉쭉 파라미터를 스케일업 해가는 과정에서, 인상적인 점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바로 3B에서 20B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단순히 사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앞에 있는 오렌지색 옷을 입은 캥거루를 그려달라고 텍스트 프롬프트를 넣었을 텐데, 이때 인상적인 부분은 3B에서 20B로 가는 순간, Welcome Friends라는 저 문구가, 완전하게, 이제, 모델이 인식하고 그것을 아웃풋을 뽑아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프롬프트로 Welcome Friends라는 사인을 들고 있는 캥거루를 뽑아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못 하다가 20B에서 갑자기, 이제 저게 발현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스케일업을 했을 뿐인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얘가 텍스트를 이해하게 됐는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이제 인텔리전스의 이머전트 캐피빌리티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고 파티에서 이런 예시는 뭐 그런 거에 어떤 서프라이징 이펙트들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구글 AI 블로그에서 갖고 온 건데 뭐냐면 라지 랭귀지 모델의 파라미터 수를 늘렸을 때 이머전스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쭉 리포트한 건데, 8B일 때 보면, 당연히 얘는 랭귀지 모델링 하니까 랭귀지 언더스탠딩 되고, 퀘스천 앤서링도 좀 되고, 아리티메틱, 즉, 매스매티컬 오퍼레이션도 되는데, 64B까지 올라가면, 재밌는 게, 62B에서 트랜슬레이션이 되고, 540B에서는 이제 제너럴 널리지를 알고, 리딩 컴프리헨션도 하고, 리즈닝도 할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스케일링업만 했을 뿐인데 어떤 성능이 상승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능력이 발현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인텔리전스 이머전스는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가 지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궁금증이고 연구 주제이겠죠. 그래서 뷰벡은 이러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갖고 온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난 4, 5년간 랭귀지 모델에 있어서 키 리서치들 다섯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랭귀지 모델 잘 언슈퍼바이즈드 멀티태스크 러너. 그러니까 2019년 2월에 나온 GPT-2 논문이죠. GPT-2 논문이 되겠고, 이 논문은 그냥 제목 그대로. GPT 시리즈는 논문 제목이 그냥 내용인데 뭐냐면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을 랭귀지 모델링을 했더니 2019년 2월 당시에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각종 NLP 태스크를 풀었었는데, 이게 그냥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인 랭귀지 모델링 하나만으로 모든 걸다 멀티태스크 할수 있더라. 라는 게 일단 GPT-2에서 컨트리뷰션이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20년 1월에 Scanning Large for Neural Language Model. 이것도 그 자레드 카플란이라고 이것도 물리학자가 쓴 논문인데, 이거야말로 오늘 우리가 다룰 물리학 방법론에 가장 적합한 논문이긴 할 텐데, 이게 뭐냐면 이제 뉴럴 랭귀지 모델들의 스케일링 로를 알아본 논문이고, 사실 이 논문을 기점으로 우리가 스케일업을 하면 어떠한 양상으로 성능이 확장되는지, 성능이 상승하고 확장되는지에 대한 아주 세밀한 연구 논문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GPT-3 논문이 7월에 나왔는데, 이것도 제목 그대로 랭귀지 모델 자 퓨전 러너. 그러니까 스케일링업을 했더니 랭귀지 모델이 인 컨텍스트 러닝 능력이 엄청 올라가더라. 다른 말로 하면 퓨전 러닝이 가능해지더라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한 논문이고, 다음은 이제 22년 7월에 이제 스탠포드 AI 연구소에서 수많은 저자들이 모여서 쓴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명명하고,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 가지는 특징은 이머전트 캐피빌리티 그리고 호모지니티. 그래서 어떤 지식의 발현과 단한 모델이 여러 가지 문제를 풀수 있는 어떤 동일성,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은 22년 8월에 나온 구글에서 나온 논문인데, 방금 그 보여줬던 그 나무 그림을 뽑아낸 논문인데, Emergent Abilities of Large Language Model. 그러니까 Large Language Model의 Intelligence Emergence가 어떤 식으로 발현되는지에 대한 좀더 사이언티픽한, 이것도 역시 여전히 임피리컬하지만 그런 플롯들을, 그런 실험 결과들을 이제 보여준 5개의 논문이라고 보시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뭐 당연히 이전에 버트 같은 것들이 포함돼야 되고, 뭐 중간중간 빠진 우리가 논문들도 있지만, 이 5가지 논문이 어떻게 보면 현재 오늘날의 머신러 NLP 쪽에서 가장 큰 변화, 뭐 NLP뿐만 아니라 AI 쪽에서의 가장 큰 변화를 이뤄내는 데 있어서 이정표 같은 논문들, 또는 그런 연구 논문들이었다고 좀볼수 있을 것 같고, 모두가 다잘 아는, 그래서 시작점은 바로 트랜스포머일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트랜스포머를 사용한 이후에 저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됐는데, 왜 그런가가 사실 모두가 궁금한 점일 테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톡에서 다루게 됩니다. 보시면은 트랜스폼을 살펴보기 전에 클래시컬 뉴럴넷을 우리가 먼저 보면 좋은데, 클래시컬 뉴럴넷은 뭐잘 알듯이 그냥 싱글 인풋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사진이라고 치면 그냥 사진이 벡터로 해서 싱글 인풋으로 쑥 들어가고 그냥 우리가 아웃풋을 뽑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트랜스포머는 싱글 인풋이 아니라 인풋이 어떤 셋의 형태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셋이라는 것은 사실 세상의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는 표기 수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프, 뭐 분자 구조, 언어, 심지어 자연어도 단어들과 포지션으로 셋으로 구성할 수 있고, 그렇게 셋으로 인풋으로 들어가게 된 다음에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relative한 relationship을 학습하게 되죠. 그러니까 인풋 간에, 내가 받은 인풋 간에도 이제 이렇게 relationship을 배우는 머신이 되는데, 이것을 뷰백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존의 모델들은 전부 absolute machine이었다. 그러니까 인풋을 받고 절대적으로 그냥 얘가 개인지 고양인지 학습한 다음에 개야 고양이야를 그냥 내뱉는 모델이었는데,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개의 사진을 잘게 쪼개서 relative한 관계를 보고 인풋들의, 그리고 그 상대성을 통해서 얘가 개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머전스가 나타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요. 뭐 사실 임피리컬하게는 트랜스포머만이 어떤 스케일링 로나 뭐 이머전스가 되더라라는 논문들이 이제 꽤 연구 논문들이 좀 있었죠. 기존에 페이스북이나 뭐 오픈 AI에서도 그런 논문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트랜스포머의 그런 relative machine이라는 점에 주목하게 되고, 네,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트랜스포머에서 어떻게 이머전스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는 게첫 번째 논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텔리전스 이머지가 어떻게 되는 거냐, 무엇으로부터 되는 거냐 보면 매우 간단한 딱이세 가지 룰만 지키면 되는데,
Next World Prediction을 Gradient Descent로 하고 그것을 큰 데이터셋에 큰 트랜스폼으로 하면 끝이다. 그걸로 그렇게만 했더니 이머전스가 발현되더라.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단서도 없고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도 못하고 있고 조금의 피상적인 이해조차 없죠. 이것의 논리적인 그냥 되더라. 아무도 이해하고 있지 못한데 그래서 이제 뷰백이 주목하는 것은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봤더니 이제 피직스에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사실 물리학자들은 지난 수백 년간 해왔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의 현상을 관찰하고 그 관찰로부터 소위 매스매티컬 모델을 만들고 딱 되게 중요한 팩터들만 뽑아서 컨트롤 익스페리먼트를 시행하고 이러한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물리학자들이 가장 잘하는 것은 다른 과학자들에 비해서 또는 수학자들에 비해서 제일 잘하는 것은 현상을 관찰하고 그것을 통찰력 있게 바라보고 그걸 매우 간단한 모델로 만든 다음 시뮬레이션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딥러닝 같이 복잡한 것에 한번 해보자라는 게 뷰백의 아이디어고요. 사실 우리 시대의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 중한 명인 리처드 파인만이 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죠. 물리학에 대해서 되게 유명한 말을 했었는데 뭐냐면 현상은 복잡한데 법칙은 간단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버릴지 알면 된다. 그 복잡한 현상에서 무엇을 버릴지만 알면은 간단한 법칙만 남는다라는 얘기를 리처드 파인만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물리학적 방법론이란 것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딥러닝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연구 방법은 아닌가 이제 싶습니다. 그래서 뷰백도 이런 어프로치를 선택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그럼 피직스 메소돌로지라는 게 뭐가 있냐라고 봤을 땐첫 번째 되게 통제된 실험 세팅과 매우 간략한 매스매티컬 모델이 있겠죠. 그래서 이두 가지로 이제 살펴보는데 첫 번째 말했듯이 Training a Transformer to Solve Systems of Linear Equation 그러니까 레고라고 줄여서 부르는 그룹 오퍼레이션 그룹 리니어 오퍼레이션을 푸는 그런 컨트롤드 익스페리먼트를 하나 제시하고요. 이게 이제 일종의 데이터 다이버시티를 통한 이머전스를 연구하는 건데 이건 좀 이따 자세하게 다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non-convex dynamic of training a two hidden layer 이런 말로 for sparse coding인데 이거는 이제 토이 모델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간단한 토이 모델을 스파스 코딩으로부터 영감을 얻어서 모티베이션을 얻어서 모델링 한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threshold unit이라는 emergence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이건 사실 트랜스폼이랑 관련 없는 연구고 그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실 매우 명확한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발표만 들어서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논문을 읽어야 되는 내용이라 제가 지금 조금만 되게 조금 브리프하게 설명을 추가할 텐데 사실 저도 요두 개의 논문을 읽지 않았고요. 그냥 훑어만 본 정도고 이 PPT 만들려고 훑어만 본 정도인데 이두 번째 논문은 왜 까다롭냐면 이해하기 왜 까다롭냐면 엣지 오브 스테빌리티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 줄여서 EOS라고 부를 텐데 EOS란 개념이 이 논문에서 나오는 개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EOS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본 논문이 아이클레어 2021에 예전에 나왔었고 이 논문은 거기서 좀더 발전된 형태의 논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논문을 읽지도 않고 심지어 발표만 들어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이 논문을 읽더라도 EOS를 모르면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라는 약간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잠깐 얘기할 텐데 되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Edge of Stability라는 게 뭐냐면은 Edge of Stability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선 뭘 먼저 이야기해야 될게 해시한 아이겐 벡터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스 랜드스케이프를 그려봤을 때 로스 랜드스케이프가 스무스하면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되게 잘 좋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기존에 있었죠. 근데 그 로스 랜드스케이프의 그 샤프니스, 뭐 스무스니스 정도는 사실 헤시안 아이겐 벡터, 헤시안이 커베처니까 헤시안 아이겐 벡터의 맥스 밸류랑 관계 있고 헤시안 아이겐 밸류의 맥스 밸류가 아이겐 벡터의 맥스 밸류가 작다면은 로스 랜드스케이프가 스무스해서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잘 되는데 그것이 언제 일어나냐? 그것이 러닝 레이트가 클때 일어나더라라는 것을 알아낸 게 엣지 오브 스테빌리티입니다. 그래서 그걸 줄여서 엣지 오브 스테빌리티 레짐이라고 얘기하는데 엣지 오브 스테빌리티 상태, 그러니까
엣지 오브 스테빌리티를 같은 상황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러닝 엣지를 크게 해라. 그러면은 해시한 아이겐 벡터가 작아지고 그럼 로스 랜드스케이프가 스무스해지더라 라는 게 EOS에 관련된 얘기고, 여기서 뭘 보여주냐면 이 뷰베게 그룹에서 연구한 이 스파스 코딩에서 뭘 보여주냐면, 그 러닝 레이트를 키우는 게 EOS로 이어지는데 왜 그렇게 될까를 바이어스를 통해서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러닝 레이트를 키우면은 바이어스가 일종의 트레셔드 유닛으로 이머전스 돼갖고 엣지 오브 스테빌리티가 일어나더라가 이두 번째 논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사실 이게 끝이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 첫 번째를 살펴보면은, 이거는 되게 단순한 실험이고, 금방 이해합니다. 뭐냐면, 그냥 이렇게 chain of thought가 있다고 생각하고, A는 처음에 플러스 1로 정의하고, B는 마이너스 A로 정의하는, 이렇게 variable들의 relationship을 정의해요. 그런데 그냥 넣습니다. 인풋으로. 트랜스포머에. 이렇게 좀. 그래서 각 variable들이 어떤 값을 지니고 있는지, classification head에 따라서 classification만 해요. 이게 이 실험의 세팅이 끝이고요. 그래서, 이 실험을 왜 했냐? 이 실험을 왜 했냐에 대해서 이제 뷰베기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 하냐면, 자기가 구글에 있을 때인가? 옛날에, 아니, 구글에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 뭐 연구하는데, 동료들이 강화학습 모델을 훈련시키는데, 시타가 잘 뛰게 만드는 그런 RL 모델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그 RL 모델을 처음에 이니셜라이즈 할 때,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로 이니셜라이즈 했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웹 텍스트, 뭐, 위키피디아 같은 걸로 학습한 PLM을 썼다는 거죠, 트랜스포머를. 그랬더니, 뭐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위키피디아에 치타가 뛰는 법에 대한 글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더잘 되지 않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뷰베기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했는데, 실제로 성능이 올라갔다고. 실제로 성능이 올라가서 너무 깜짝 놀란 일이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뭐냐면 토큰아이저가 완전 다른 랭귀지 모델들을 학습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말 토큰아이저를 쓴 한국말을 학습시킨 다음에 외계어에다 인퍼런스 했는데 성능이 올랐던 적이 있어요. 근데 말이 안 되죠. 왜냐면 한국말로 했는데 외계어에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런 생각 그때 지니고 있었는데, 이 실험을 보면 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그런 데서 이제 기원한 실험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태스크를 푸는데 당연히 잘 풀겠죠. 그래서 랜덤 이니셜라이즈한 버트가 잘 풉니다. 순서대로 잘 풀고 있죠. 첫 번째 0번째 variable 잘 맞추고, 첫 번째 variable 맞추고. 예시는 지금 6개로 갖고 왔는데 실제로 12개로 했다고 하네요, 실험은. 그래서 잘 맞춥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고. 여기서 이제 재밌는 실험을 하는데, 뭐냐면 처음 6개 variable들은 학습을 하는데 뒤에 6개 variable들은 학습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그레디언트가 흐르지 않아요. 학습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 6개는 잘 맞추게 되는데 뒤에 6개는 못 맞춥니다. 어떻게 보면 익스트라폴레이션을 못 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 거겠죠, 트랜스포머 모델이.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뭐냐면 프리트레인드 버트를 갖다 씁니다. 그냥 위키피디아로 학습한 PLM, 웹 텍스트 PLM인데 얘를 그냥 갖다 썼더니 익스트라폴레이션이 돼요. 신기하게 매우 잘 되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게 뭐지? 위키피디아에서 학습했더니 왜 말도 안 되는 전혀 다른 태스크에서도 왜잘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텐션을 찍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트레인드 버트의 어텐션을 찍어봤더니 되게 예쁘게 나오죠. 로컬리티를 굉장히 잘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이렇게 체인으로 가는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로컬리티가 반영돼야 돼요. 그래서 어텐션이 되게 로컬리티 잘 뛰어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잘 학습된 것 같죠, 프리트레인드 버트에서. 그리고 이것도 지금 되게 잘 학습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수들이 띄엄띄엄 나오거든요. 그래서 딱두 개씩만 나오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도 학습이 잘된 거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위키피디아로 학습한 프리트레인드 버트의 어텐션을 찍어봤더니 저 인풋에다가 얘가 되게 잘 작동하네? 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컨트롤드 익스페리먼트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진짜 위키피디아 덕분이야? 라는 궁금증이 생긴 거죠.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프리트레인드 버트를 그대로 이니셜라이즈 하는 게 아니라 미미킹 합니다. 미미킹 한다는 건 뭐냐면 몇 개의 어텐션 헤드만 갖다 심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미미킹한 버트의 처음 이니셜라이즈 한 애는 PLM에서 파라미터 갖고 오긴 했지만 일부분만 갖고 왔기 때문에 위키피디아를 학습한 애라고 볼수 없죠. 그냥 일부분 어텐션만 몇개 갖고 와서 그냥 붙인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성능이 어떻게 되죠? 얘랑 거의 유사해요.
잘 나와요. 프리트레인드 파트처럼. 그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걸 얻을 수 있는데 아, 위키피디아 덕분에 프리트레인드가 잘한 게 아니라 어텐션 덕분에 잘한 거구나. 그러니까 얘가 익스트라플레이션을 되게 잘하는데 그게 그냥 아무런 전혀 상관없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의 제너라이제이션 능력이 올라갔기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데이터 자체와는 상관이 없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좋은 아키텍처만 학습했다면 트랜스포머가 잘 작동하게 되더라라는 걸 알아낸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왜 치타를 달리게 했던 그 RL 모델이 잘 됐는지 그리고 또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었던 외국 토큰아이저를 바꿨을 때도 왜잘 되는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그냥 어텐션 헤드만 잘 학습해 놓으면은 잘 학습이 됐다는 겁니다. 프리트레인드 버트를 쓰지 않아도.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런 실험이고요. 아, 그래서 뭔가 트랜스포머,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트랜스포머라는 건 렐러티브 머신인데 그런 구조를 잘 학습하면 되더라라는 것에 대해서 뭐 완전한 이해까지는 아니더라도 되게 피상적으로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조금 이해해봤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실험 같고. 사실 많은 연구들이 뭐 프리트레인드 때문에 잘 된다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 잘 이해 안 가는 논리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그냥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가 어텐션을 잘 학습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 논문이 좀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이제 그두 번째 논문에 대한 얘기인데 그좀 얘기를 바꿔서 그러면은 이 다이나믹 그러니까 우리가 트레이닝 할때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이머전스가 일어나는지를 또 살펴본 겁니다. 이거는 트랜스포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처음에 어디서 모티베이션을 얻었냐면 CNN인데 뭐냐면 CNN에 이렇게 첫 번째 레이어가 이렇게 엣지 디텍터 역할을 한다는 건 이미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이 엣지 디텍터라는 것을 일종의 모델의 이머전스, 인텔리전스 이머전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모델이 그냥 우리는 분명히 그냥 개와 고양이를 잘 구분하게 학습했을 뿐인데 첫 번째 단에서 그 엣지들을 잘 디텍트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발현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거에 주목하게 됐고 이 엣지, CNN에서 발생하는 이 엣지의 W에 대해서 이 웨이트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사실 기존에 이제 스파스 코딩과 이걸 연결지어서 이해하는 연구들이 꽤 있죠. 그래서 다시 뷰백 그룹은 스파스 코딩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파스 코딩 프로블럼을 매우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요. 뭐냐면 B1부터 BD까지 기저 벡터가 있고 얘를 일종의 엣지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엣지를 이용해서 이 사진을 디텍트할 때그 기저 벡터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그냥 캐노니컬 베이시스를 쓸 겁니다. B에다가. 그리고 이제 X 인풋. 이게 사진이겠죠? 사진이 들어와요. 그때 이제 이 weight W 또는 여기서 기저 벡터 B인데 기저 벡터 B에 intensity Y가 붙어요. 그래서 X는 최종적으로 일정한 노이즈 더하기 Y intensity 더하기 기저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사진은 이렇게 구성되는데 이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사실은 Y죠. 그래서 기본 X가 됐을 때 Y를 프리딕트하는 이런 간단한 스파스 코딩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데, 그때 Y가 크다면, Y 시그널 to 노이즈 레이시오가 크다면, 당연히 이 노이즈는 의미가 없어져서 바로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Y가 작다면 그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Y가 작은, 그러니까 너무 트리비얼한 솔루션이 없는 Y가 매우 시그널 to 노이즈 레이시오, 이 시그마 스퀘어가 작은, 케이스를 생각할 겁니다. 네. 그래서 요것들을 되게 더 익스트림 심플리피케이션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기저 벡터를 알게 만들 거예요. B를 먼저 알아요. 그리고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그러면 네트워크가 이렇게 구성돼요. 이거 이 심플리피케이션의 자세한 유도는 갖고 오지 않았지만 아마 그냥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건데 그냥 무슨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짓을 한 거냐면 B를 알고 y가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만들어 버리면 이게 사실 뭐가 되냐면 그냥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푸는 게 됩니다. 뉴럴 넷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쓸수 있고요. 왜 우리가 그러면 기저 벡터 b를 안다고 가정할 수 있냐? 이거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b가 아까 w였잖아요. 사실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이게 필터, 웨이시거든요. 엣지니까. 근데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한다고 가정하면은 웨이트를 먼저 학습해요, 무조건. 그러니까 웨이트를 먼저 강력하게 학습하겠죠. 그러니까 엣지 자체는 먼저 학습해요. 그런 다음에 바이어스 컨트롤 하는 게좀 합리적인 가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웨이트는 그라운드 트루스랑 거의 맞춰놓고, 그러니까 B 기저 벡터는 트루스 B는 안다고 가정하고 그냥 B만 학습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심플리파이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런 가정 속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수식은 이해 안 가도 그냥 이것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네트워크가 되는데, 이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네트워크를 트레인 시키면 A-랑 A 플러스 그리고 플러스 B 이 바이어스들만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세 개의 파라미터만 학습하는 모델로 심플리피케이션 된 거고, 이제 이렇게 하고 봤더니 우리가 매우 명확하게 뭘알수 있냐면, 이 플러스 B보다 작으면은 이 X가 그냥 이게 없어질 겁니다. 렐루 네트워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non linear activation function 그중에서도 렐루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렐루 액티베이션 펑션이 일종의 threshold 뉴런으로 작동해갖고, B보다 작은 애들은 애초에 0으로 날려버려요. 보지 않는 거죠. 이거를 해석하면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X라는 것은 G 플러스 YB인데, 이게 Y가 너무 작아서 또는 Y가 의미가 없어서 G 노이즈만 남는다면 B가 그냥 걸러버리면 편할 겁니다. 노이즈는 볼 필요가 없으니까. 다만 Y가 너무 세다면은 B가 걔를 넘겨줘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 하냐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늘 쓰는 렐루 액티베이션과 바이어스라는 게 겹쳐지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일종의 트레쉬홀드 뉴런으로서 필요 없는 정보를 버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밌는 실험 결과를 하는데, 러닝 레이트를 가 작을 때는 트레이닝 로스가 잘 줄어들죠. 근데 여기 보면 바이어스는 움직이지 않아요. 바이어스는 움직이지 않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트레쉬홀드 뉴런은 전혀 발현되지 않아요. 바이어스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A와 A 플러스 A 마이너스를 통해서 트레이닝 로스가 줄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러닝 레이트가 작을 때. 근데 러닝 레이트가 높아지면은 트레이닝 커브가 되게 어실레이션, 그러니까 진동하게 돼요. 진동하게 되는데 바이어스도 같이 내려가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트레쉬홀드 뉴런이 학습되면서 얘가 이렇게 진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얘도 엄청 진동하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제너라이제이션 능력이 테스트 어큐러시가 올라가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보면은 여기 지금 러닝 레이트가 작을 때는 파이널 바이어스에 거의 차이가 없죠. 그리고 또 테스트 어큐러시도 낮아요. 근데 러닝 레이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파이널 바이어스도 매우 작아지 매우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커지고 네거티브한 방향으로 커지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 트레쉬홀드 뉴런의 그 크기가 커지고 테스트 어큐러시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학습이 불안정한 것이 기존에는 안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러닝 레이트를 키우면 학습이 불안정해지고 그 진동에서 우리는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바이어스 컨트롤을 해주더라. 트레쉬홀드 유닛이란 것을 발현시켜주더라. 바이어스의 값들을 조정해주더라라는 성질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엣지 오브 스테빌리티 레짐으로 이어지더라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그리고 이거는 실제 실험 결과인데, 이것도 재밌는 건데 뭐냐면, 지금 이게 8000스텝까지 가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 엄청 큰 모델과 엄청 큰 데이터셋을 학습하고 있는데 그냥 지금 기다려봤거든요. 진동하는데. 사실 원래 이러면 꺼야 되잖아요. 로스가 가만히 있으니까. 기다려봤더니 어느 순간부터 쭉 내려와요. 그래서 사실 이때 이 톡을 듣고 나서 이런 실험을 해봤는데 실제로 진짜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어스를 학습하는 과정이라는 게 진짜 있구나, 이런 게 진짜 발현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었고, 그래서 이 실험을 조금 되게 간단한 더 간단하게 보면 뭐냐면, 사실 지금 우리가 옵티마이즈하고 있었던 식은 A 곱하기 G 오브 B 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렐루 펑션 보면은 그냥 A 곱하기 G 오브 B잖아요. 그래서 B가 마이너스 인피니티로 갈때 G가 0으로 가는 꼴인데, 그래서 로스가 0으로 가는 그런 꼴의 모델을 학습하고 있었고, 거기서 그런 걸 관측한, 저런 현상을 관측한 건데, 이걸 좀 심플리피케이션 해갖고, 심플리파이 해갖고, 그냥 X, Y를 넣었을 때 X 곱하기 Y를 최적화하는 실험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컨벡스 펑션 로스 L을 정의해놓고, 얘를 0으로 만드는 이 X 곱하기 Y를 이제 학습해봤어요. 그러니까 러닝 레이트가 작을 때는 얘가 보면은 X가 그냥 0으로 가면 끝이죠. Y는 그냥 여기서는 더 이상 조정 안 돼요. 당연하겠죠. 여기서 0으로 멈췄으니까. 근데 러닝 레이트가 크면은 어떤 재밌는 일이 일어나냐면 X가 0으로 갔는데도 Y가 계속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런 Edge of Stability Regime.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최적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러닝 레이트가 클 때는 우리가 좀더 좋은, 이게 지금
아까 말했던 헤시안 로스 앤드스케이프 샤프니스, 헤시안 아이겐벡스 밸류인데 러닝 레이트가 크리트 샤프니스 정도가 작죠. 그러니까 제너럴라이제이션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러닝 레이트가 크면 바이어스가 발현되는 일종의 트레쉬홀드 유닛 기능을 할수 있게 이머전트 되고 그것이 실제 기존의 연구가 있었던 엣지 오브 스테빌리티랑 동일한 현상을 불러오더라라는 것을 이제 밝힌 겁니다. 그래서 컨클루전은 뭐냐면 이제 근 지난 5년간 발전이 있었고 최근 한 1, 2년간 엄청나게 많은 일종의 미라클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뷰벡은 이제 피직스 오브 AI 물리학적 방법론 컨트롤드 익스페리먼트와 토이 마스매티컬 모델로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을 제안했고 그두 가지 이그젬플로 두 개의 논문 레고와 뭐라고 하죠? 엣지 오브 스테빌리티에 관련된 논문을 갖고 왔는데 레고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다이버스 데이터가 어떻게 트랜스포머를 스트럭처 유즈풀 스트럭처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이해였고 두 번째 논문은 스파스 코딩 관점에서 스파스 코딩의 포인트 오브 뷰에서 어떻게 트레쉬홀드 유닛이라는 게 발현돼서 이 뉴럴 네트워크의 이머전스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트리플 AI 컨퍼런스 갔을 때 가장 재밌게 들었던 혹 중에 하나라서 가져와 봤습니다.